한자 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를 배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분해 조립, 그러니까 한자의 부수라는 조각을 레고 조각처럼 연결하는 게 좋고요. 그 부분을 아주 쉽게 설명해 준 책이 공앤박 한자 연구소의 안기 박사예요. 그리고 요거를 기왕에 한자를 공부하는 거, 중국어를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이세 가지의 부수의 그룹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로 머리가 되겠죠? 머리는 간단하게 캔뚜껑 생각하시면 되겠죠? 옛날로 치면 상투가 되겠죠? 머리 두, 터우, 그리고 건물로 치면 건물에 지붕이 있고, 창문이 있고, 튼튼한 기둥이 있어서, 요런 번듯하고 좋은 건물이 많은 곳이 어딥니까? 예, 수도경이겠죠. 예, 중국에는 북경, 일본에는 동경이 있죠. 그리고 머리가 꺾였어요. 그러면 망한 거죠. 망할 망, 왕. 동물로 치면 동물의 머리가 있고, 이렇게 앙상한 뼈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요거를 돼지, 해, 하에. 높을 코는 관청을 보면은 이렇게 높은 지붕이 있고, 창문 있고, 기둥에다가 문도 이렇게 번듯하게 있죠. 높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높은 곳이다 해서 높을 고, 까오. 멋지게 관을 쓴 거, 요거는 지위의 상징이죠. 그런 사람이 걸어간다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에 멋있게 쓴 사람, 머리혈, 그리고 책의 앞머리를 나타내는 것도 페이지이기 때문에 페이지역. 예. 선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선녀의 머리에 장식이 있고요. 이렇게 눈목자가 더해져서 머리 수, 쇼.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터럭 삼, 샨. 멋진 수염을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수염이 쫙쫙 나 있는 게 말, 이을, 이, 알. 얼굴 보겠습니다. 귀를 보시면 귀 모양을 본따서 귀 이자가 있고요. 얼굴 전체를 나타낼 때는 얼굴 면자가 되겠습니다. 미엔. 그리고 눈이 이렇게 있는데 한자 중에서는요. 가로로 된 것을 세로로 세워서 쓰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눈목 무. 가운데 눈이 이렇게 있는데요. 흔들리지 않게 십자 표시도 해놓고 받침도 단단하게 가지고 곧게, 올바르게 측정한다라는 뜻으로 고들직, 줄. 볼견자는 원래는요, 이 눈목자에다가 사람,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죠. 사람인데 요거를 간체화,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하면 볼견, 찌엔. 보는 건 보는 건데요. 뒤돌아보는 거 있죠? 너 보고 있다 하면서 뒤돌아보는 것이 딱딱할간 돌아볼 간이 되겠습니다. 건. 좋을 양자는요.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있어요.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성벽은 좋은 거죠?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니까요. 그래서 좋을 양. 량. 입 모양을 그대로 본딴 입, 구, 거우.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 yes라고 하는 거죠. 좋아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할 가, 커. 여기서 큰 대자는 사람을 나타내는 건데요. 사람이 가능한 거야. 와, 저것까지 가능한 거야? 라고 해서 기이한 거죠. 저런 기이한 것까지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옛 고인데요. 김치나 무언가를 음식을 오랫동안 눌러서 삭히거나 두는 거죠. 그래서 눌러 놓는 거, 그 다음에 그릇을 나타내는 것이 옛 고, 구. 국가는 경계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국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에워쌀 위, 웨이. 하품흠은 말 그대로 아이가 졸려서 크게 하품하는 모양을 본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품흠, 첸. 입에서, 혀가 나온 거죠. 그래서 혀, 설, 자가 되겠습니다. 쉬어.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말할 on, 옌이라고 합니다. 기계에서 나는 소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이라고 하죠. 음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소리, 음이 되겠습니다. 인, 사랑니 나면은 많이 아프죠. 예, 여기서 어금니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어금니가 잇몸에서 튀어나오는 모습을 본따서 어금니 아, 야. 스스로 자자는요, 나말이에요 라고 해서 자기 코를 가리키는 거, 요게 나말이에요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요거는 눈목장 아니로 코를 나타내는 겁니다. 스스로 자, 쯔. 이제 몸으로 가겠습니다. 임신한 몸은 이렇게 배가 활처럼 팽팽하게 불어올라 있겠죠? 부풀어 오른 몸을 표현해서 예, 몸, 신, 션. 마음심은요, 심장을 옆으로 단면으로 쪼개보면 이렇게 심방, 심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마음심, 신. 갈비 좋아하십니까? 갈비는 뼈에 고기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죠? 예, 그 모양을 본다는 것이 뼈 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달 월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몸에 관련된 거는 신체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뼈 골 구. 납불대자는 한마디로 머리에다가 이렇게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납불대 다이. 손으로 가보겠습니다. 손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양하게 응용이 되게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은 아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많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손가락을 옆으로 이렇게 한 모습을 갖다가 손수 쇼. 네, 남들보다 뭔가가 뛰어나다, 손재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재주가 있다라고 해서 재주재. 차이 많이 나옵니다. 요거 예, 손톱은요, 손톱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요거를 손톱줄로 이렇게 다듬는다고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톱줄 짜오. 또 우짜인데요, 손으로 한 푼만 더 주세요, 또 달라고 하는 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뭔가 느낌이요, 붓으로 뭔가를 쓰고 있는 느낌 나죠? 예, 그래서 붓으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사, 술. 요 글자도 많이 나와요. 손을 이렇게 살짝 오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요 글자가 손개자가 되겠습니다. 찌. 손개자 방금 나왔죠. 손으로 노예가 도망가는 걸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잡힐 위험에 처한 바로 노예가 되겠습니다. 노예, 레, 리. 또 나왔죠. 손. 네, 여기 손. 예, 손으로, 손 개짜죠. 손으로 붓으로 써내려가는 예, 글자를 표현한 것이 붓, 율, 법률가 할 때 율자입니다. 위. 손, 우, 자. 예, 손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예, 손, 우, 요. 요 글자도 자주 나오는 손입니다. 요것도 마디촌이라는 뜻인데요. 손에 마디, 마디, 마디를 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 손으로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 부, 푸. 절사자, 소림사 같은데 절 있죠. 예, 자, 보시면 아, 이게 아까 손이었죠. 예, 손이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손이 땅에 닿도록 기도하는 곳이 어디죠? 절입니다. 그래서 절사스. 네, 귀한 사람을 받드는 받들공, 꽁. 곡식을 탈탈탈탈 털면은 예,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는 키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키질을 해서 예, 쓸데없는 거 다 날아가고 쓸모 있는 것만 남은 거 그거라고 해서 치. 옛날에는 빗장으로 문을 잠궜죠. 예, 그래서 빗장으로 땅땅 막아놓은 요 단단한 문을 예, 만드는 것이 닫을 관, 관. 느낌이 그대로 오죠. 예, 감싸 안는 겁니다. 그래서 감싸 안타, 쌀, 포, 빠오. 뭘 안았죠? 예, 엄마가 안았는데 아이를 안은 거예요. 예, 그래서 쌀, 포, 빠오. 빌개자는요, 여기 관 속에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있겠죠? 예, 요거를 감싸 안고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라고 슬프게 우는 것이 빌개, 까에.
요거는 칼도자죠. 예, 칼도자는 아유 그러면 안 돼라고 해서 예, 금지사 물이 되겠습니다. 물론이지 할때 물론 론 예, 논쟁할 예, 것이 없어 당연한 거야. 그게 물론 물이 되겠습니다. 몽둥이가 약이다. 예, 칠복자죠. 예, 몽둥이로 손으로 이렇게 치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칠복 후 지휘자가 이렇게 멋지게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지휘봉을 들고 악단을 지탱해 주는 게 지휘자니까요. 지탱할 지, 쭈가 되겠습니다. 발입니다. 손만큼은 아니어도 발도 워낙 다양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감각을 익혀 두시면 좋겠습니다. 발족자가 되겠죠.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겁니다. 발족주. 발로 멈추는 거죠. 걷다가 멈추는 것이 멈출지, 쭉. 그리고 멈춰서요. 잘못된 것을 확 바로잡아주는 것이 바로 발을 정, 정이 되겠죠. 내가 정의의 발차기를 보여준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앉아있을 때의 발 모양을 나타내는 건데요. 발소가 되겠습니다. 후. 천천히 걸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저울 치라고 합니다. 쭈. 예, 손이 이렇게, 아니, 발이, 고양이가 발이죠. 예, 발이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예, 이렇게, 교차되어 있죠. 그러니까 효율적이진 않은 거예요. 예, 천천히 나아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각각 각자는요, 입으로 각자의 신이 걸어오시도록 해준다라고 해서 각각 각이 되겠습니다. 네, 각자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꺼. 어긋날 천자는요, 춤출 때 우리 스텝이 꼬이죠? 네, 스텝이 다양하게 꼬이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긋날 천. 촨. 등질발은 그냥 등산하는 위로 올라가는 발의 모습을 표현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질발. 뽀. 조금 걸을 척이에요. 스텝을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조금 걸을 척. 출. 이번에도 발을 쉬엄쉬엄 가면은 쉬엄쉬엄 갈 착이 되겠습니다. 착착착 하는 거죠. 추어. 길게 걸어가는 거예요. 예, 정조대왕 화성행차 뭐 이런 거 보면은요. 천천히 걸어가죠. 사람들 보라고. 길게 걸을 인. 인. 사람 그 자체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사람인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죠.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안내, 네이. 요거는 뚜껑이 요렇게 있고요. 예, 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합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지. 지금 금자는요. 예, 뚜껑에 요렇게 음식이 이렇게 열면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지금 따뜻할 때 먹어야 된다. 예, 지금 금. 비가 올때 처마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모두 첨자가 되겠습니다. 치엔. 사람인자 다시 나왔죠. 아까 사람인자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변형해서 가장 많이 씁니다. 른. 어진 사람인 그리고 아이 안데요. 이게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이만이 아니라 사람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예, 집안에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요, 옛날부터 형이었죠. 조직도에서 보시면요, 사람들의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으뜸되는 사장님이 되겠죠. 예, 그래서 으뜸원, 유엔. 요것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머리 모양이든 사람 모양이든 상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것도 사람인 런이 되겠습니다. 중국어에서 나는 워, 너는 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씨름에서 상대방 여기 사람이었죠? 네, 사람하고 앞에 서 있는 또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 이자가 되겠습니다. 얼. 사람이 크다라는 걸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사람이 크게 팔을 펼치고 있으면 큰데
있다가 되겠고요. 사람이 또 이렇게 큰 대로 되어 있는데 머리털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머리 두 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자, 활을 쏘고 있습니다. 예, 활이 여기서 촥 나가는 거죠. 그 모양을 본뜬 게 예, 터놓을 쾌자가 되겠습니다. 탁 터놓고 나가는, 여기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터놓을 쾌, 과에. 어린아이를 형상화한 것은 이렇게 어릴 요자가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야오. 자, 지게를 지고 가고 있어요. 지게는 가운데다 지지 않으면 힘들겠죠. 예, 그래서 가운데 앙, 양. 사람이요. 예,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양 몸통이 딱 있고 예, 단단하게 서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설립, 리. 요거 의외로 많이 나오는 글자입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칭을 하거나 다리를 다쳤을 때 절뚝거리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절름발이 왕, 왕. 사람이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요게 원래는 요렇게 된 거거든요. 요거를 세워놓은 거예요. 세로로 쭉 세워놓은 것이 병들어 누울 역. 너. 그리고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이것이 자기 기, 지. 요거는 특별하게 연상하기는 힘들겠지만 소나무가 이렇게 구부러진 거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째 천간, 을. 갑을 관계할 때 을이죠. 이. 어조사, 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걸로 연상되지는 않지만은 여기 이렇게 여성의 외음부를 나타낸다고 하죠. 어조사, 야. 예, 워낙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예, 의미는 특별하게 없다라는 거. 요것도 많이 나오죠. 병부절. 아우, 제가 조직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요게 바로 병부절. 몸을 굽혀서 숙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혜.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높은 관청에서 임금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꺾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내 말 들어라고 하는 것이 명령할 령, 링. 대관식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왕관을 탁 씌워주는 거죠. 예, 왕관 씌워주는 사람을 우러러보기 위해서 나, 앙, 앙. 사람이 숟가락을 들고 있는 건데요, 숟가락 비이기도 하고요, 사람 비, 비. 숟가락으로 본다고 하면은 숟가락으로 그릇에 있는 거를 떴죠. 뭐예요? 예, 먹으려는 뜻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뜻지, 주. 참 슬픈 그림인데 6.25 참전하셨던 분들이 유골이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머리는 있고 몸이 앙상하게 남아있어서 주검, 시체란 뜻이죠. 시. 자척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큰 걸음으로 한 번 딱 걸으면 이게 1m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게 딱딱 재가면서 정확하게 걸어가는 것을 이렇게 재는 자 있죠. 자척, 추. 생장 과정으로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지 사가 있고요. 이 태아가 이것도 사람을 나타내는구나라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쓰. 갈 것자는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 가는 거죠. 좀 깨끗하진 않네요. 이렇게 해서 갈 것자가 되겠습니다. 취. 아들 자자, 아이를 본뜬 글자 그대로입니다. 아들 자, 쯔. 여자가 다소곳이 앉아있는 모습을 본떴다고 합니다. 여자, 녀가 되겠습니다. 뉘. 어머니는 아이에게 이렇게 젖도 물려주고, 그래서 어머니 모, 예, 젖을 물려주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 그에 반해서 아버지는 뭐요? 쌍도끼를 들고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 부, 푸. 성씨는요, 뿌리를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성이, 예, 뿌리가 이렇게 내려앉은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을 짚고, 이렇게 짚고 서 있는 사람은요, 예, 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늙을 로, 라오. 사람 자자는요, 사람이 큰 솥에다가 뭔가를 끓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먹을 걸 끓이고 있어요. 이건 그릇이고요. 예, 그래서 요거를 끓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람 자, 저.
나이가 들어서도 튼튼하게 뭔가 딱 짚고 서 있는 거, 요것이 예, 길게 오래 산 사람의 매력이죠. 긴 장자 창. 신라면은 사실은 슬픈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고문하는 거예요. 사람을 팔을 이렇게 딱 걸어놓고 말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매운 맛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울신 신. 선비사는요, 무기가 받침대 위에 딱 올라가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참고로 여기에서 한 단계가 더 높아진 게 왕입니다. 선비사 실. 까치발을 들고 올라서 있는 것이 까치발 정이 되겠습니다. 까치발 정, 팅. 왕 앞에 신하가 이렇게 다소곳하게라고 해야 될까요? 앉아있는 거, 예, 요 모양을 그린 것이 신하, 신, 천. 신하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울, 와, 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를 간직하고 있는 게 선비사였는데 그보다 높은 게 누굽니까? 네, 왕이 되겠습니다. 임금왕, 왕. 이로써 사람에 대한 모든 글자가 끝났습니다.